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. 어제보다 더 쌀쌀한데요. 한낮 기온은 어제만큼 오르면서 내륙 지역은 일교차가 크겠습니다. 옷차림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. 오늘은 전국에 청명한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. 이 남부를 중심으로는 자외선도 매우 강하겠습니다.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떨어졌는데요. 내륙 지역은 10도선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.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. 낮 최고 창원 24도, 거제는 23도, 밀양은 25도가 예상됩니다. 부산도 낮 최고 24도, 양산과 김해는 25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살짝 밑돌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높게 일겠고요.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. 내일부터는 예년 이맘때의 낮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. 내륙 지역의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겠습니다. 오늘 아침 김해와 사천공항 기상 상황 좋은 편입니다. 항공편 이용에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. 내셨습니다.